어서오세요. 사실 투명망토입니다. 피피 위압 금속화. 꾀는 꾀. 기사회생. 보스가 슬라임이니까 기사 집어가자. 힘세고 강한 턱벌레. 야, 뭐야, 이거. 핸드 왜 이래. 아니, 턱벌레한테 몇 대를 맞는 거야. 아야. 불편. 피해는 피해는 피. 아니, 제발. 너무한 것 같은데? 야야야, 아니, 진짜. 수빈마, 아야. 경로. 답은 경로 PP가 아니라 지금 죽게 생겼. 아이, PP 고스트 잘 간다. 하이모 2장 관기 2장 심장클 1000원 콜. 하이, 디펙트 미션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비모 2관기. 알겠습니다. 첨탑은 기억할 것입니다. 광위모. 수비 올리는 게 낫겠지. 연소 PP. 재물까지. 킹론상. 킹론상 경로 PP만 남기고 다시 오면 무한인데.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 난관회생.
아, 내 여수. 야, 빠져도 속에 빠지냐. 아, 하필 여수가 빠지냐. 그래도 쉽게 잡았네. 매끄러운 돌. 잔혹성 피피. 뭐야 이게. 강화 이벤트 하지 말걸. 연수 너무 좋구요. 괜히 까먹었다. 화형 무적 재물 재물 판도라 달려. 파열 나왔다. 무감각 나왔다. 바리케이드도 나왔다. 각인데 이거 덱 완성됐는데. 난관의 수행 재물발이 갓덱이잖아. 제거만 하면 끝나는데. 진화가 없네. 근데 그리고 엘리트가 좀 길을 막고 있네요. 여기로 갈까? 근데 좀 쫄린다. 엘리트 두 마리나 있어가지고. 여기 엘리트 한 마리 보고 여기 불불불 이렇게 보자. 절대 쫄아야 합니다. 쫄지 않은 아이언클레드는 다 뒤졌다. 기사 하나만 써도 될것 같아. 실바 나머지 기사로 지워지니까 기사로 안 지워지는 애들. 아씨. 아, 뭐 다 기사로 지우면 돼.
무장해제 포멜 타격 파괴 다 필요 없어. 무장해제는 나중에 되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좀 그렇고. 강멸 카드는 많은데 불은 시행에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파열까지 태울 거야. 어서 오세요. 재물이랑 같이 잡혀야 발휘를 쓸 텐데. 지우기만 하면 완성인데 그 지워야 될 카드가 너무 많네. 좋소, 갑시다. 이건 가야지. 오케이, 땡큐. 영체와 재물이 또 기가 막히지. 꿈의 조합이지. 아, 나 괜히 까먹었다. 에반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잠깐만, 마트로시카 먹는 게 이득인가? 재물 1댐이에요. 영체 알아서. 짱포크 코스트가 모자란 덱은 아니지. 아, 남은 건 뭘까? 남은 건 불조약인가? 드루가 날 드루가 날 살려줄 거야. 없는 살림에 최대치력 늘었네. 이게 킬각이 나올 줄이야. 재물이 알맞게 잘 안 나오면은 답이 없네.
짱시병도 괜찮긴 했겠다. 짱시병 넣을까 잠깐만. 아니 근데 아 그놈의 드로우가 너무 불안해서. 짱시병의 불주약 아니야. 드로우 절대 못 믿어. 슬더스 드로우 절대 못 믿어. 아이, 난관 있어야 되는데. 아닌가, 난관도 지울까? 10턴 내에 잡아야 된다. 그런데 다음 턴에 잡아버렸죠. 으둠의 폼. 여기서 포 넣을 거면은 코스튬을 안 넣으면 조질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의 폼이겠지? 아닌가, 그냥 경로로 버틸까? 아, 근데 어포가 너무 좋은데. 어포 개사기인데. 아씨, 고민된다. 강화해야 될 카드가 너무 많은데. 하긴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몸박밖에 없지. 어포 집으면 어포도 강화해야 되잖아. 불이 그만큼 있을까? 아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스튬을 나왔다. 제거. 아야, 무조건 제거. 네, 제거 한 장, 제거 두 장. 엘리트. 시작부터 제거 두칸 있는 거 좋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핸드 돼지 같은 것이. 야, 제보라, 빨리 좀 나와라. 간 리즘. 킹 리즘.
뭐가 제일 필요 없지? 강타가 필요 없나? 철파, 강타. 경도 하나만. 근데 뭐 어차피 팽이라서 발이도 있고 경도 많은 거는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드루 차고 넘치니까 0 코스트면 좋고. 강타가 제일 쓸모없겠다. 그 다음 철파 지울까? 클로스 라인은 결국에 내 방어도 챙겨주는 카드라서. 아, 물론 없는 게 낫지만. 지금 기왕 덱에 있는 거. 아이고 세상에. 수리검에 숟가락까지 나왔네. 영채와 숟가락? 연가락이 낫겠지. 수리검보다. 진화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덱다 태울 수 있어서. 어둠의 풍도 있고. 게다가 진화는 강화할 시간도 없음. 진화는 안 넣을 거예요. 필요 없어. 숟가락으로 영채화나 재물 여러 번 쓸까? 일단 철파 지우고. 숟가락 까락 어서오세요. 까락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덱순환 방해도 안할 거고. 피피 지우면 되겠지. 풀 서비스 갑시다. 피피도 사실 좋긴 한데 클로스 라인은 결국에 제 방어도 채워주는 카드니까. 아이 뭔 약분. 약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전압을 올려도 다시 내려가는데 어떡하지? 일단 올려볼까? 재물 있네. 야, 이게 안 잡혀? 아, 뭐 이번 턴에 나오니까. 야, 내 체력 깎이잖아. 빨리 알아서 죽어. 아이고, 캘리퍼스. 아니, 근데 바리케이드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이거. 참. 켈리는 꼭 필요 없을 때 나온단 말이야. 엘리트 세 마리 갈까? 아니 근데 이거 드로우 꼬이면 죽으니까 몸살이는 게 낫겠지. 사실 제일 좋은 건 엘리트 안 잡는 거지. 점수 챙길 거 아니면. 엘읍읍 걸읍니다. 강화도 해야 되고.
얘네들이 진화 말리게 하네. 신속 포션 너무 좋다. 포션 벨트. 어포 강화일까? 파리 강화일까? 어포가 낫겠지. 낫게 타면 자해 데미지로 뒤진다. 영체화부터 쓰고 잼을 쓰고 다리 어포 다 했지? 아래 체력 또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자님 감사합니다. 엘리트 가자. 깬 걸로 쓰자. 야, 그거 너무 어떡해. 이제 코스트 좀 딸리긴 하다. 명치만 달릴까? 우리아를 구호는 필요 없는데. 아이고, 필요 없는 거 두 개. 아이고, 이게 안 좋네. 잔혹성까지는 쓰는 게 낫겠지. 클로스 라인 지우는 게 나을까? 다리가 턴당 15방어라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몸박 강화하는 게 낫겠지? 아니면 기사회생? 아니면 무감각? 기사 무감 몸박
아이고, 끝났네. 아, 이런 잘못 썼어. 씨, 피지컬 겐. 가끔씩 에임이 좀 작은 카카 살려줄까? 오버워치 마스터 에임. 엥? 왜 안 나오지? 난관의 생이면 두 장이니까 두 장 들어가면 안 나올 수도 있나? 그러네, 안 나올 수도 있네. 카카 카빠. 덱 겁나 세네. 마음에 든다. 카카까지 해방하는 첨탑의 해방가. 무감각 강화할까 그러면? 대캐 세네. 이거 무 저거 덱 무한 모드에 들고 가도 되겠다. 핸드 말리는 거 꿀 보기 싫으니까 컴팩트하게 가죠. PP 지우는 게 나을까? 클로스 라인보다? 클로스라인은 일말의 사용처가 있긴 한데. 깨시? 심장을 아프게 해줄까? 파워포션? 파워포션이 제일 이득일 것 같긴 한데. 아, 무감 하나 더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영체화라서. 어포 들고 갈까? 무감은 들고 갈 필요 없고. 바리가 없어도 되는 켈리바리 덱. 덱 진짜 세다. 야, 진짜 세다. 대보리 진짜.
기사는 들고 가야겠지? 와, 똥꿍기. 어프 무감, 어프 무감, 어프 무감. 무감이 약했어. 발이 그냥 세울까? 와, 재물 안 탄다. 숟가락, 숟가락이란다. 와, 뭐지 이게? 재물 남겨놓자. 와, 진짜 개사기네. 이게 아이언클래드지. 아니, 심상아 차는 거 봐. 와, 4턴킬. 심장 허접해. 아니, 아이언클래드 진짜 개사기구만. 숟가락이 열렸다. 판도라에서 필요한 카드 다 나왔죠. 불뿜기 1승. 역시 적폐 캐릭터 강력하네요. 이게 첨탑의 사기꾼 빨간 맛이라는 것이다. 창방 허접색, 심장 허접색, 허접색.